중국의 한 왕홍이 독특한 사진 촬영법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꿀팁 첫 번째, 한 남성의 눈과 코를 찍어 다른 남성의 얼굴에 교묘히 맞춥니다. 짜잔! 느낌 있는 셀카 한 장 완성됐는데요. 좀 약한 것 같다고요? 자, 그렇다면 귀여운 강아지와 이목구비를 섞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어머! 독특하죠? 꿀팁 두 번째, 타이머를 뚝딱 맞춰놓고 시간에 맞춰 빙글빙글 있는 힘껏 돌아주면 시공간이 뒤틀린 것 같은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파노라마 촬영으로 한번 찍어주고 후다닥 자리를 옮겨서 다시 찍으면 팔이 쭉 늘어난 것 같은 재밌는 사진이 탄생한다고 하네요. 네, 7위 이슈였죠. 이 평범함은 거절한다. 꿀잼 촬영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러게요. 셀카도 이게 잘 찍는 방법이 정말 있습니다. 네, 있죠,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만의 좀 셀카 노하우, 특별한 촬영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대표님? 가장 먼저. 아, 저요? 네. 셀카는 아니고 이렇게 사람과 나는 똑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거예요. 그럼 위에 공간이 많이 남죠. 예. 그럼 이제 SNS에 올릴 때 공간 잘라서 고개만 딱 집어넣으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얼굴 비율은 그대로. 이야, 사기 아닌가요? 사기입니다. 예. 아. 네. 약간 이게 늘리면 부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와. 에, 늘렸네. 약간 이렇게 되니까 늘리지 않고 각도로. 저는 오늘 셀카 방법 중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요? 이렇게 그 연예인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분의 눈매 같은 거를 아~ 제 얼굴에 이렇게 딱 대보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네. 예. 했죠. 예, 저는 이분을 한번 예상했습니다. 예. 네. 아, 그러셨어요? 예상하셨어요? 예상한 얼굴 나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 맞네요. 오~ 좀 맞았나요? 좀 맞나요? 예. 와.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닮았네요. 사인해주세요. 닮았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네. 비슷했어요, 좀? 아, 예. 어, 예. 엄청 닮았어요. 아, 심지어 눈까지 닮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 실은 제가 약간 이병헌 씨 하관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죠. 네. 아. 오늘 왠지 좀... 오늘 그냥 이렇게 하고 방송하시죠. 그래서 싫다고. 무섭네요. 예. 아, 근데 요즘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플이 그렇게 잘 나왔어요. 아, 재밌는 어플들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요즘 화장도 그냥 해주고요. 예. 얼마 전에 하세요?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찍혔잖아요. 예, 찍고 하셨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나오셨어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죠, 뭐. 알죠? 찍어볼까? 예. 대표님이나? 아, 같이요? 둘이요? 둘이요? 괜찮네요. 오, 이거 정말 네. 귀엽게 나와요. 아, 정말 귀엽게 나와요? 와.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는. 자, 찍고 난 다음에 보여주세요. 찍을게요. 네. 잘 나왔어요. 이게 그냥 막 찍으면 그냥 잘 나와요. 아, 막 찍어도 잘 나오네. 두 분 얼굴 바꾸는 거 지금 못 하시죠? 얼굴 한번 바꿔봐. 저희 둘이 해볼까요? 아. 네. 오케이. 저는 되게 잘, 저는 잘 나오는데 두 분 다 충격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주 대표님의 예. 얼굴에는 저는 아주 잘 나오는데 네. 대표님께서 예. 그래도 어.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사진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왜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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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반성 보세요. 야,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한번 셀카도 찍어봤는데 요즘 알베르투 씨의 SNS 보니까 셀카 이런 것보다는 사진을 많이 찍어준 느낌이 확실히 강하죠. 요즘은 그래도 뭐 애기 사진 많이 찍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저 사진이네요. 애기 사진, 예쁜 아이 사진을. 아유야.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야. 야, 요거는 좋다. 요거는 아기 안고 있는 아빠의 다정한 모습이지만 성난 딱이 어깨 근육까지. 근육이 지금 팔 근육이 성났어요, 완전. 야, 요거는. 와, 멋지네요. 네. 와, 어때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똑같이 포즈를 취하셔가지고 너무 똑같이 해도 저는 너무... 래시가드 다 입고 막 확실히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저 원래 사진 많이 안 찍는 편인데 아이가 생기니까 맨날 찍고 너무 맞아요. 재밌는 거예요. 아, 정말 귀엽네요, 근데. 근데 아기가 진짜 인형 같네요. 그러게요. 예뻐, 예뻐.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알베르토 씨 이렇게 성난 어깨를 봤는데 우리 또 이제 아이 사진 봤잖아요. 아, 네. 아, 그렇네요. 아, 아, 사진 죄송해요. 봤는데. 네, 그거밖에 안 보였네요. 성난 어깨. 성난 어깨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남았어요. 예.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